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호 처리 뭐 그러니까 그건 거죠. 이제 전처리죠. 전처리. 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딥러닝에 넣기 직전까지의 그 과정을 전체를 그냥 전처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했을 때뭐 그것도 뭐 기법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근데 그중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신호 처리에 대해서 좀 정말 간단한 버전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릿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면 컨티뉴어스한 신호를 또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 뭐그 DAQ나 아니면 뭐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디스크릿한 신호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가 더 쉽고 더 맞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생각하셔야 되고, 시계열 데이터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학으로 쓰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간이 있고 그때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x, y라는 게 보다는 이거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뭐 신호가 이렇게 t가 있고 그 값이 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x of t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기했어요. 이제 여기서 x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인풋이 x고 y가 그게 아니, 그거 좀 굳이 그렇게 헷갈리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신호. 함수의 함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했던 뭐 f of t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대신 요렇게 쓰면 t가 아니라 이제 n이 들어간 거죠. n에는 뭐 음수도 있지만 0,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는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할 텐데 그러면 순서대로 탁탁탁탁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들어왔을 텐데 처음이 0초였고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0.1초에 들어왔다. 0.1초에 한 개씩 들어온다고 치죠. 그러면 0.2. 이거는 이렇게 하면 시간인 거고, 카운팅을 하면 0, 1, 2, 3,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n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냥 시간을, 이 샘플링 되는 주기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무조건 요거로 생각할게요. 순서는 항상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시계열 데이터니까. 1, 2, 3, 4, 5, 6, 7, 9.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예전에 들어온, 내가 지금 시간이 n이 0에 있으면 1, 2, 3은 미래에 들어올 거고, 들어온 거는 이렇게 되겠죠. 들어온 거는. 표기를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뭐죠? 사인 2파이 t. 사인 알죠? 사인, 코사인. 자, 이거는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썼으니까 이 x 인터벌이 디스크릿한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컨티뉴어스한 신호입니다. 그럼 질문. t가 0일 때 값이 어떻게 되나요? t가 0일 때. 그럼 t가 1일 때는? 그렇죠? 그러면 t가 2분의 1일 때는? 자, 계속 0이네요. 계속 0이네요. 그러면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그린 거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 제가 뭐 t가 1일 때 여기였고 2분의 1일 때 여기인 거고 4분의 1이면 1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1을 넣으면 사인 2파이에 4니까 사인 이렇게 이게 몇 도인가요, 이게? 혹시 파이가 180도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대가 아니면 갑자기 3.14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건 제가 넘어가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파이는 그 3.14긴 한데 라디안으로 해서 뭐 180도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파이썬으로
그냥 이렇게 사인 이렇게 플롯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플롯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볼게요. 이거 볼게요. 큰 N이 20이라고 하네요. 큰 N이 20. 20입니다. 20. 이제 이게 20이에요. 그러고 작은 N을 0부터 20까지니까 이렇게 쓰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small n이 0, 1, 2, 3, 4, 5 어디까지? 19까지. 그러니까 0, 1, 2 쭉쭉쭉 가서 19니까 결국 개수는 20개 맞아요. 개수는 20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n이 0, 1, 2. 그게 지금 이게 0이고 1이고 2, 3, 4, 5, 6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역시 사인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20개일 겁니다, 아마. 20개. 플랫한 거예요. 이게 사인 저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노테이션이 틀렸네. 이건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제가 한 대학부터 5년째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강의할 때마다 고치고 또 한 바꾸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사인 코사인은 했고 뭔가 뭐 소리가 됐던 뭐 진동이 됐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신호 받아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신호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소리인데 소리인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무슨 소리죠, 이거? 그래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사운드도 보면 Alas, poor York.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저런 사운드였고 그것을 플랫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 사운드도 시그널이구나. 맞죠? 시그널 맞죠? 그러면 갑자기 식이 막 이상해. 코사인 지금 이건 뭐냐면 코사인 2파이에 n이 얼마죠? n이 얼마인지가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N을 몇 개라고 할까요? N이 얼만지를 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전 거에 있나? 여기도 N이 잠시만요. N을 좀 봐야 돼서 N이 이만큼이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44100 222 이거 어? 어디 갔죠? 이 N이 44100, 이거 1, 10, 100, 1000, 이거 뭐죠? 1, 10, 100, 1000만. 44100개. 이 숫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어디서 봤죠? 44100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런 숫자에서 봤을 텐데. 44100, 이런. 그럼 뭐 또 구글링 한번 해보죠. 44100이 어디서 나오는지. 44100 나와서 많이 봤을 텐데. 44100 위키피디아도 있는데요. 44.1kHz고, 그다음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44.1K. 처음 들어보시나요? 44.1K. 그럼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로. 20에서, 잠깐만, 적을게요. 가청 주파수 대역이 20에서 1, 10, 100, 1000만 헐츠죠. 일단 헤르츠 뭐 이런 것도 제가 아직 설명은 안 들었는데. 그럼 얼추 지금 뭔가요? 저게 얼추 몇 배인가요? 얼추 두 배죠. 얼추 두배 맞습니다. 이게 얼추 두 배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오케이. 좋네요. 그거는 제가 제 강의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4410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44100. 그러면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인데, 우리 여기 동영상에 이거 다 비어 있네. 이거에 거의 여긴 또 이건 여긴 또 48이네요. 48K. 얘는 48K예요. 48K. 아까는 441이었고 44.1. 우리 가청 주파수는 보통 한 20K 정도? 정확하게 가청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요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공식으로 보면 요게 코사인의 2파이의 44100, 그 다음 K가 50, 그 다음 N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코사인 2파이의 50에 44100 n이에요. 그 n이 1부터 쫙쫙쫙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플롯하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이걸 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코사인을 소리로 들으면.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코사인을 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들린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코사인입니다. 근데 이게 코사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50에 관련된 뭔가가 들린 거예요. 만약에 저 50보다 숫자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면 이게 더 촘촘해지거든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더? 제가 지금 그 주파수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아직 설명을 못 드려서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어버버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은 뭐냐 하면 코사인에 n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주파수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걸 플레이를 하면 어떤 느낌의 소리가 들릴까요?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상상하세요. 소리는 상상하는 건가? 소리는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에 대한 그대로 플롯을 했는데 보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파형의 그 간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같은 걸 뜻하면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gain 할때 제가 그 latent space에 넣는 게 noise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노이즈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값을 갖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도 배우셨을 겁니다. MP의 랜덤의 랜드 N이면 여기에 노말 디시플 가우시안으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뿌렸어요. 이거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리로 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가우시안 노이즈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주. 이게 화이트 노이즈예요. 자, 이제 뭐 신호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밑밥을 좀 깔았고 이제 다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인 코사인 여러분 사인 코사인 어떻게 배우셨어요? 처음에 혹시 기억나세요? 잠시만요. 원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느 중학교 나오신 좋은 중학교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삼각형으로 배웠거든요. 자, 우리 삼각형인데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90도여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면 이거분의 뭐 예를 들어 뭐 ABC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A분의 B,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AC, 뭐 탄젠트 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이 맞아요. 근데 사인 코사인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사인 코사인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건 엉터리다. 아니, 맞는데 뭐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네, 이제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거 한국말이 뭘까요? 다들 아시네요. 복잡한 수. 복소수. 복소수는, 잠시만요. 지금 좀 여러분들 의아해 하셔야 되는 게, 사인, 코사인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제목이 복소수가 나왔어요. 좀 당혹스러워야 되고. 자, 요건 알죠, 요거는. 요것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복소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이러면 복소 평면에서 어디죠? 여기죠. 복소 평면에서. 근데 이걸 그냥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2, 3이죠. 복소수는 저 벡터예요. 똑같습니다. 복소수는. 그러면 이렇게 복소수가 있고 이렇게 복소수가 있으면 그냥 숫자니까 복소수긴 하지만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거 더하면 어떻게 해요? 배웠을 때? 뭐 실수부, 허수부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고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벡터 두개 어떻게 더하죠?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잖아요. 위에 있는 위에끼리 더하고 밑에는 밑에끼리 더하고. 근데 같은 말 아닌가요? 지금 복소수랑 저 벡터랑 복소수랑 벡터는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한 벡터랑 복소수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 같은 거 맞아요. 저는 근데 이걸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아, 복소수랑 벡터랑 같은 거였구나. 자,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건 뭔가요? 그러면 이걸 또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오나요? 뭐 로그 할때 나오나요?
아니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거는 이게 우리가 파워 이게 뭐라 뭐몇승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이건 8 이건 배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2도 이게 정확하게 숫자 뭐2.7뭐뭐 이런 2.7 맞나요? 뭐 하여튼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개념 확정하면 이렇게 할수 있죠. 뭐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오겠죠. 됐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여기는 3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틀린 건가요? 그럼 다시. 이건 있죠. 이런 건 있죠. 근데 이렇게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나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막 지금 막 가는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제 이걸 밑으로 하고 뭐 세타는 그냥 얘기 어떤 숫자예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주 똑똑하신 훌륭하신 분이 이거는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인데 플러스 아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다고 치죠. 이야, 이게 뭘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저기 이건 그냥 복소수니까 코사인 세타고 아이 사인 세타니까 요거를 그냥 보면 요게 코사인 세타고 요게 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점이죠? 맞잖아요. 지금 이게 복수 이게 i 축이니까. 그리고 선을 딱 긋고 이게 만약에 세타고 이 길이가 1이면 말이 되나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말이 되죠? 그러면 지금 요 점은 원점에서 거리가 1입니다. 그리고 요게 세타예요. 그러면 일단은 뭔진 뭐 저렇게 얘기한 게 오일러가 했는데 맞다고 치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저이 위에 올라가는 i가 있긴 한데 저 세타가 그림을 그리면 아, 여기 사입각이구나라고 일단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아, 여기 세타 얘기하는 거구나. 됐죠? 그리고 저 i2의 i 세타는 공간으로 나타내면 요 점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e의 i의 세타가 0이면 세타가 0이면 이 그림으로 치면 사이각이 0이니까 1이겠죠? 더 나아가서 i의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여기 와야겠죠? 근데 거리가 1이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저게 맞다고 치면 그러면 이 세상 지금 세타 값을 바꾸면 이 점이 세타 값을 예를 들어서 쭉 증가시켰다고 쳐요. 그럼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무조건 거리는 1이어야 되니까 거리가 1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 원상을 한 점이 되겠죠. 한 점이 됐습니다. 오, 신기하네. 일단 이게 뭐지? 뭐가 속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더 가보죠. 그리고 근데 이 평면상에는
거리가 1인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 거리를 만약에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R 곱하면 되죠. 그럼 거리가 R이 되겠고 여기 R을 곱하면 RI가 되겠죠. 이거 문제 없죠? 그냥 거리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했어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 저거 뭐지? 그렇게 하는데 그림은 머릿속에는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고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세타만큼 요 한 여기 요 점이에요. 요 점.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리고 이거는 복소수고. 자. 그러면 지금 요 의미는 요 복소수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원점에서 R5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R2만큼 떨어져 있고 사이각이 세타1이고 세타2예요. 근데 이게 지수함수예요. 지수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근데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복소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여기가 예를 들어 G1, G2가 있는데 이게 뭐 2의 3승이고 이게 2의 2승이다. 그럼 G1, G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5승 위에 거는 더하잖아요. 저 그러면 그냥 그런 비슷한 논리를 써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여기는 당연히 곱해야겠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거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니까. 나누기를 하면 빼줍니다. 여긴 당연히 나눠지고. 더 이상하네. 이거 또 뭐지? 이제 막. 복소수는 곱했는데,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면, 이게 맞다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거리는 곱한 것만큼, 거리는 곱해져요. 근데 사이각 앵글은 어떻게 되나요? 더해져요. 앵글은. 지금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끼워 맞춰보는 겁니다. 그럼 또 가보죠. 자, 이거에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기하학적인 의미. 이거는 유닛서클, 길이가 1인 단위 1의 각도를 세타만큼 가지는 거에 한 점, 여기에요.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앵글이니까 오메가 t라고 해볼게요. t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거고 오메가를 예를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가 0이면 세타가 얼마인가요? 0이죠. t가 1초면 세타가 오메가죠. t가 2초면 세타는 2오메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앵글이고 그럼 얘는 뭘까요? 지금 나눠보면 dθ, dt는 오메가잖아요. 그럼 오메가가 뭐죠? 속도인데 앵글이니까 각속도죠. 내가 초당 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속도. 그러면 이제 세타는 앵글이니까 오메가 t로 하면은 시간이 흐르는데 똑같은 일정한 오메가라는 각속도죠. 그럼 그거를 E의 I의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저 이 그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하는 이 점이 어떻게 되는 뜻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오메가 T로 세타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세타는 근데 오메가라는 일정한 각속도로 계속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여기를 돌겠죠. 근데 일정한 속도로. 그 속도는 각속도 오메가.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 증가, 여기서 처음 t가 0이었어요. 쭉 돌다가 다시 여기로 왔어요. 또 증가하잖아요. 근데 360도 돌면은 그 다음 다시 계속 얘는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계속 얘를 보는 겁니다, 오늘도. 이건 주기함수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고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시냐면 단위원에 저 점이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 도는 각속도는 오메가입니다. 자, 그럼 질문. 얘는 뭘까요? 얘는 요렇게 쓰면 같은 거니까 결국은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타 값이 음수가 돼요. 근데 이게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여기 음수겠죠? 결국 뭔가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방향은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거로 치면 반대 방향. 그러면 도는 속도의 크기는 오메가죠. 같은 속도로 도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오메가로 돌면 이렇게 도는 거고, 마이너스 오메가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까지 상상이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인 코사인을 할 건데, 사인 코사인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쓰면 얘는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얘도 뱅글뱅글 돌아요. 이게 뱅글뱅글 돌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선상에 살아요. 1차원에. 그러면 얘는 얘가 보이지 않고 얘가 여기에 프로젝션 된 것만 보이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나는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요게 뭘까요? 요게. 앵글이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오메가 t.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 살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건 뭔가요?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사인 코사인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 다시. 사인 코사인은 삼각형에서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1차원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젝션 된 것만 보이는데 내가 X축에 살고 있으면 코사인으로 보이고, Y축에 살고 있으면 사인으로 보입니다. 원운동이에요. 원운동의 그림자예요. 사인, 코사인은. 원운동의 그림자. 자, 원운동의 그림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원운동의 그림자. 그럼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였어요.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코사인은 이렇게 되고 사인은 이렇게 돼요. 사인 코사인은 그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워지고 2 코사인 오메가 t인데 2분은 나왔으니까 코사인 오메가 t죠. 이게 저 식은 맞는 식입니다. 맞는 식이에요. 자, 요 점은 뭐라 그랬나요? 요 점은 단위원을 이렇게 돌고 있는 애고, 요 점은 단위원을 이렇게 돌고 있는 애고, 그러면
벡터 두 개를 벡터 더하기 해서 나누기 2한 게 코사인 오메가 t래요. 보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가 코사인 오메가 t인가요?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아, 이 i 오메가 t인가요? 파란색. 그 다음 빨간색은 요거.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금 이게 계속 돌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딱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t 2벡터 2벡터인데 그 두 개 더, 벡터를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거, 이거 2벡터인데 길이가 반이니까 정확하게 여기죠. 그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코사인으로. 근데 내가 모르는 그 높은 차원에서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요 의미는 단위원을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돈다는 거죠. 오메가가 크면은 빨리 돌겠죠. 오메가 크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크면 원을 빨리 돕니다. 그 오메가 크면은 주파수가 높은 거죠. 거기까지 됐고. 요거는 제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한번 물어볼 때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와할 거예요. 요 그림을 보고 와할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인 코사인은 단위 원에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실수축으로 허수축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얘는 계속 지금 단위 원을 돌고 있고 시간은 흐르고 단위원을 돌고 있죠? 그냥 계속 원을 도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쭉그 프로젝션 여기로 시키고 여기 시키고 보면은 코사인, 사인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가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 이렇게 사인, 코사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결론은 얘는 단위원에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점을 나타내는 복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앵글이니까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각도를 변하게 하는데 그냥 일정하게 오메가라는 각속도, angular velocity를 가지고 증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얘를 빙글빙글 도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했던 게 만약에 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앵귤러가 이 원을 도는 스피드는 동일한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 시간으로 돌아가서 원운동을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돌을 실에 매달아서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거죠.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해서 탁 실을 놓으면 얘가 어디로 날아갈까요? 탁 놓는 순간 이렇게 빙글빙글 딱 돌리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저쪽으로 던지고 싶으면 이게 이렇게 돌다가 어디 있을 때 제가 손을 탁 놔야 될까요? 저쪽으로 던지고 싶으면 빙글빙글빙글 딱. 이렇게 만약에 여기 가고 있으면 얘가 해당하는 속도는 접선 방향으로입니다. 그게 이제 원운동 할때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이게 놀았던 걸 생각해보세요. 탁 놓으면 해서 촥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치 벡터는 이거 맞죠? 그리고 속도 벡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거리는 뭐 그냥 상관없으니까 1이라고 하면
이게 위치 벡터입니다. 뭐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뭐 포지션 벡터예요. 벡터를 미분하면 속력이 속도 속 빌라스 속도 속력 저도 헷갈리는데. 일단 벡터가 되죠. 벡터가. 그럼 이건 미분 한번 해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근데 우리 만약에 E에 EX 만약 이런 거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로 미분하면? 아니 T로 하죠. 그래서 DT를 하면 뭐가 되죠? 앞에 E가 나오고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똑같이 그냥 T에 관해서 그냥 이게 문자라고 하죠, 뭐 그냥.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I 오메가 E에 I 오메가 T.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냥 지수함수니까. 이건 뭐 숫자니까, 이건 뭐 숫자니까 크기니까 상관없고. 얘가 곱해졌어요. 맞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크기니까 상관하지 말고. 얘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것도 복소수 곱하기 복소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직이 일어나는데 저희 그 i라는 것은 여기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i는 여기죠. 그걸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e의 i의 세타 앵글이 어떻게 되죠? 여기니까 90도죠. 그러면 그냥 갑자기 짠 하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수함수 두 개를 곱하는 거는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더하기죠. 그럼 그냥 또 그냥 더할게요. i로 묶어내면 오메가 t 플러스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 지금 오메가 t면 거기에다가 앵글 위상 페이지를 90도 더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오메가 t죠? 90도를 더하면 이거에 90도를 100턴 90 더하면 이거죠? 90도를 더했으니까. 그러면 얘랑 같죠?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벡터는 그 위치는 상관없잖아요. 방향만 보는 거니까. 이상하죠?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죠? 원운동을 하고 있는 A에 미분을 했더니 뭐 크기는 뭐 오메가로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위상이 90도 앞으로 가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뭐 지금 갑자기 얘를 그럼 두번 미분하면 뭐가 되죠?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되죠. 그럼 일단 그거 두고 우리 그 이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돌리는 가속도는 뭐 우리 구심력, 원심력 뭐 이런 거 들어보세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크기 생각하지 말고 방향만 한번 미분하면 그 페이즈가 어떻게 되죠? 앞으로 90도. 이걸 또한번더 미분하면 또 앞으로 90도. 180도죠. 그러면 얘이 방향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원의 중심. 그래서 그게 가속도가 원의 중심을 향하고 그게 구심력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쭉쭉쭉쭉 그냥 계산하면은 미분을 하면 90도로 간다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지금 방향성을 그러면 페이스가 멀리 있는 애가 더 미래에 있는 거죠. 도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데 페이스가 더 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를 지나갈 거니까 미래죠. 미래죠. 미분을 하면 90도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미분을 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왜 미분을 하면 미래를 바라보죠?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치죠. 이럴 때 여기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기울기죠. 그럼 이 점에서의 기울기 값입니다. 이 점에서의. 근데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미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커진다 그러면 조금 가면 기울기가 커지겠구나는 것, 커지겠구나는 그 미래를 현재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미래의 경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오는 동으로 보면 90도 먼저 가보는 거죠. 말이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크기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크기 여기서 이제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서 뭐죠? 원운동을 할 때의 각속도죠. 오메가가 크면은 얘가 어떻게 도는 거죠? 빨리 도는 거고 오메가가 작으면 천천히 도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오메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우리말로는 더 주파수가 높은 거죠? 큰 애가 높은 거죠? 자, 그러면 미분을 하면 I도 내려오지만 오메가도 내려와요. 그래서 곱해져요. 맞죠? 그러면 빠른 애는 미분을 하면 그게 곱해지니까 값이 커지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애가 있고 주파수가 큰 애가 있다고 하면 누가 증폭이 되는 건가요? 그 주파수를 곱해지니까 큰 애가 증폭이 되죠. 주파수가 높은 애가 더 증폭이 됩니다. 미분을 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이즈는 주파수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노이즈. 그냥 잡음. 지지. 정확하게는 모든 프리퀀시의 성분이 다 있다는데, 뭐 하여튼. 노이즈가 뭐가 왠지 그냥, 이럴 것 같진 않잖아요. 지지 할것 같잖아요. 그럼 걔가 미분을 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신호보다 신호도 증폭되지만 얘도 증폭되는데, 노이즈에는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걔도 증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가지는 신호에는 노이즈가 더 많이 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 그럼 반대로 제가 하진 않을게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을 하면. 자, 그럼 이제 적분은 미분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얘를 적분하면 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갑니다. 90도.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적분하면? 이건가? 이걸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면,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좋은 뭐죠? 이건 뭐가 되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인가요? 예. 그러면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i니까 여기죠? 크기가 1이고 페이즈가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적분을 해보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90도 떨어지는 거고, 크기는 적분을 하면 주파수가 높은 성분이 작아지죠. 자, 적분은 어떤 의미냐? 적분은 더하기예요. moving average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을 신호를 이만큼 적분을 하거나 더하기를 하는데, 노이즈라는 것이 프리퀀시가 성분이 높은데, 어떨 때는 플러스 되고, 어떤 건 마이너스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다 더해버리면, 평균 생각하면 그냥 제로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거나 더하기를 하면, 고주파 성분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적분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머릿속으로 미분을 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속도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미분을 하면 아 뭔가 마음이 일단 쎄하다는 생각을 항상 그냥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 그래서 원운동하고 미분 적분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좀 사이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 뭐 이걸 뭐 처음 좀 생소해서 해도 그래도 오케이.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구예요. 지구예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사과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죠, 정확하게. 지구가 당기고 있으니까. 떨어져요. 그대로 딱 지구 중심을 향해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떨어져요. 제가 뭐 어떤,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냥 떨어뜨리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던질게요, 옆으로. 그럼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던지면. 이쪽 방향으로는 그냥 한번 던진 속도니까 그대로 가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냥 이렇게 던졌어요. 이 던지는데 제가 힘이 드나요? 그냥 던지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구가 당기니까 떨어지는 거죠. 사과라는 스스로가 뭐또 힘을 내는 게 아니니까. 뭐좀더 세게 던졌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멀리 날아가겠죠. 더 세게 던져볼까요? 이렇게 던지겠죠. 더 세게 던져볼까요? 계속 저 세게만, 그러니까
옆으로만 던진 거예요. 옆으로만 세게. 근데 던지다가 세게 던지다가 던지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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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언젠가는 다시 올 겁니다. 틀린 거 없죠? 그러면 이 사과는 결론적으로는 지구를 향해서 계속 돌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사과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 지구를 향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싶은데 못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지금 이게 위성이고 이게 달이에요. 달은 지구를 위해서 계속 지구를 너무 사랑하셔 계속 떨어지고 싶은데 못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인공위성이 도는 데는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만큼의 속도로 던지기 위해서는 그때 힘이 들긴 하죠. 이상하죠. 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에서의 힘은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중심으로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그건 지구가 당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원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 방향으로 돌아서 얘가 필요합니다. 얘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인 코사인 이야기했었고, 자, 이것도 이 그림 꼭 지금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쓰죠. 제가 이렇게 쓰는데, 요거가 우리로 치면 각속도, 앵글로 각속도. 그럼 요게 만약에 이분의 파이다, 그냥 오메가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로 풀면 무슨 뜻인가요? 이게 90도니까 1초에 여기 있다가 여기만큼 원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만큼 갈 정도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죠. 1초에. 그럼 만약에 오메가가 파이다. 그러면 1초에 여기 있다가 여기만큼 갈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파이는 3.14 그 라디안으로서 나누기 하고 뭐 그냥 그대로.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오메가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3파이다. 2분의 3파이 맞나? 예. 그러면 1초에 여기 있다가 그다음 어디 간다는 거죠? 이만큼 돌아서 여기 올 만큼의 속도인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더 얘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2파이. 1초에 360도를 도는 속도죠. 1초에 슝 해서 다시 그 자리. 또 슝, 이만큼 도는. 이게 크면 커질수록 원을 더 빨리 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앵귤러 빌라스티고, 이건 뭐죠? 헤르츠. 헤르츠는 뭐죠? 이거는 보통은 F인데 1초에 몇 바퀴 도느냐? 그러면 좋습니다. 1초에 한 바퀴 도니까 이건 1이겠네요. 제일 밑에 거는 1초에 그럼 이거 4분의 1이고 예. 네. 그럼 이건 2분의 1이고 1초에 반 바퀴 돌았으니까. 그러면 공식이 보면 오메가는 2파이 F.
1초에 한 바퀴 도는 건데 한 바퀴 도는 거에 라디안은 2파이니까. 그래서 F랑 오메가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그 느낌은, 그러니까 피지컬 미닝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느냐. 근데 횟수로 이야기하느냐, 앵글로 이야기하느냐의 차이죠. 이걸 무조건 다 원운동으로 생각하세요. 원운동.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우리가 헤르츠니까, 이거는 헤르츠가 높으면 프리퀀시 주파수 성분이 높은 거고, 낮으면 낮은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오메가랑 F까지 이야기, 이제는 그냥 제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주파수로 얘기, 뭐 프리퀀시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거예요. 이제 그냥 오메가가 높으면 프리퀀시가 높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메가가 높으니까 이 원운동이 원인을 빨리 도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우리 어떤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인 패턴을 보이는 거가 있나요? 예를 여러분들 생활에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적이다. 뭔가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반복적이다. 어떤 거? 심장 박동수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뚝 이렇게 딱 이렇게 뛰죠. 주기적이죠, 그것도. 또 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설비에 했던데 뭐 진동이 계속 일정하게 탁탁탁 계속 반복적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요게 어떤 설비인데 이제 설비가 이렇게 떨리고 있다고 치죠. 이렇게 말이 되나요? 그럼 주기적인 거죠. 어떤 주기적인 거는 뭐 코사인이 됐든 사인이 됐든 이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거니까. 그 얘기는 주기적인 것은 결국은 뜯어 보면 얘와 얘의 어떤 요런 것들의 결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쪼개면. 그렇잖아요. 쪼개면.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장 펀더멘탈한 걸로 디컴포즈를 시키면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의 선형결합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운동을 하는 거라고 복수순. 얘의 주파수는 얼마인가요? 얘 주파수. 그냥 저는 이제 주파수랑 앵귤러 빌라스 같은 얘기로 그냥. 얘는 주파수가 오메가죠. 주파수가 오메가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오메가로 뭔가 얼마나 빠르냐에 대한 인덱스는 여기 오메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고. 일단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